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바이오 산업의 시장 창출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는 총 6조 6천억 원. 5년 동안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수출 또한 2011년 약 2조 8천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18%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본부처 신약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9년간 약 5억 불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이처럼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6일 바이오 기업과 연구개발자 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2013 바이오 R&D 2 마켓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바이오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우수 기업과 연구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 부문 최우수상에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심혈관계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건국대 정형민 교수가, 기업 부문에서는 펜젠과 한미약품, 동부팜 한농이 수상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사업화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